맞습니다. 훈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제품은 보시다시피 입고 있는 아슬레타의 쿨다 트레이닝 저지 세트고요. 반팔과 반바지입니다. 가격은 75,000원인가? 하여간 7만원대 초반이고요. 7만원대 초반 가격을 보고 국내에 있는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들을 찾아서 봤는데, 스트라이크 라인, 그리고 일반적인 아디다스의 트레이닝 저지 라인들보다는, 클럽팀들의 라인보다는 한 1, 2만 원 정도 비싸고, 그 이제 엘리트 버전들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싼 정도의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제품 자체는 크게 그 엘리트 제품군에 속하는 나름의 아슬레타의 제품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전신샷으로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일단은 제품 자체의 핏이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거, 디자인에 대한 거, 그리고 실제로 착용해 보면서 어떤 점들이 기능적으로 저좀더 약간 좀 차별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느껴졌는지랑 이런 거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제 키하고 몸무게는 170에 방금 몸무게를 재봤는데 체중계로 73kg이 되겠고요. 최근에 운동을 안 해서 좀 돼지가 됐습니다. 사실상 축구를 한창 하던 때에 몸하고 몸무게는 한 65? 5에서 8 정도 사이였던 것 같은데 거의 한 5, 6kg가 쪄버렸죠.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운동하는 양이 확실히 줄어서 그런지, 체중 관리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아, 그리고 그런 이제 스펙에서 제가 느끼는 신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체가 좀더긴것 같고, 그리고 하체의 허벅지와 이 엉덩이 부분이 좀더 두껍다. 그래서 쇼트 같은 걸살 때는 사실 상의를 100을 사면, 밑에는 95 정도가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길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의 L 사이즈, 하의 L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기본적으로 재팬 L 사이즈는 제가 느끼는 한국 사이즈 대칭해서의 사이즈의 느낌은 100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게 셔츠 같은 경우, 상의 같은 경우는 딱 맞아서 적당한 그 사이즈라고 느껴지고요. 항상 적당한 사이즈라고 느끼는 제 기준점은 가슴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깨의 선이 보통 이게 잘 떨어져서 이 팔에 적당히 맞는지에 대한 거고요. 물론 기장에 대한 것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기장도 적당히 맞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쇼트가 사실 이한 치수를 더 내려가면 더딱 맞고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사면서 소재를 봤을 때 우븐 타입의 그 소재였기 때문에 그 뭐냐 사이즈를 일부러 더좀큰 쪽으로 샀어요. 라지로. 그래서 살 때도 좀 크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 상관없다고 그래서 샀던 거고, 그 부분은 제 생각 맞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이나 이런 앞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히 좀 크고, 길이도 제가 생각하는 거에선 약간은 더 길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좀 사이즈가 다리가 좀 짧고 굵은 부분에 있어서 이 길이하고 통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입었어도 크게 개인적으로 사이즈에서 불만이 없는 건, 만약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좀더한 치수 줄여서 입었으면 이 가랑이 부분이 움직일 때좀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샀던 아디다스의 콘디보 트레이닝 쇼트 같은 경우는 끈이 없었어요. 그래서 끈이 없어서 그 같은 경우는 딱 맞게 이제 입었고, 스판덱스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이거는 끈이 있는 대신에 스판덱스 소재가 없어요. 대신에 사이즈를 만약에 딱 맞게 했었으면 제가 느꼈을 때이 가랑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허벅지 운동할 때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온 상태에서 안 내려가는 좀 이슈가 있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아예 좀 쇼트 자체를 편하게 가져갔고요. 길이에 대한 약간의 길이감이 긴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편안함이 있고,
이렇게 입었어야 됐다고 맞다고 생각하나 들었던 게 스판덱스 소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가랑이 움직이는 이런 모션들이나 이런 동작을 취하고 축구할 때제 스스로가 좀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아디다스 쇼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올라와서 하는데도 잘 입는 이유가 스판덱스 소재가 있어서지만 이거 같은 경우 이 가랑이 부분에 스판덱스 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이즈 좀 크게 올려도 오히려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각이었고, 뭐 저만 이런 거를 바 쇼츠 이렇게 입나 생각했는데 메시도 생각해 보면 자기 체형에 비해서 좀 하의의 쇼츠를 조금 크게 입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신체적으로 좀 너무 사이즈를 맞춰서 입으면 타이트한 부분을 본인이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비슷하게 들었고, 일단은 이 제품에 들어가는 쿨닷이라는 소재의 이 제품의 특징이나 옷을 입었을 때 느껴지는 게딴건다 필요 없고 옷을 입고 있는 내내 제가 느꼈던 건딱두 가지입니다. 옷이 굉장히 얇게 처리되어 있는데 계속 옷을 입으면서의 시원하다는 느낌을 체감적으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옷 자체를 다른 옷하고 원단 자체를 딱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이 원단 자체가 이 햇빛에 비치 조명에 비치며 엄청 촘촘한 것들이 굉장히 빛이 비칠 정도로 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기라든지 외부에 이런 걸 배출할 때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구멍을 뚫어서나 메쉬 형태로의 그런 소재를 써서 아예 열기를 배출하거나 근데 이 쿨닷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제품에 대한 특징에 대한 느낌은 그 뭐지? 이거 뭐냐? 굉장히 얇게 처리해서 열기 자체를 쉽게 밖으로 전달시켜준다는 그런 컨셉의 제품이라는 게제 개인적인 제품을 입어서 느꼈던 느낌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켓을 입고 안에서 열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 실제로 땀이 났는데 땀 같은 게 분명히 제가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손가락에 젖긴 해요.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정도가 아니라 싹 젖었다가 싹 말라버리는 그런 느낌이고 이 얇고 부드러운 소재 더해서 우븐 타입의 소재를 썼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랑 좀 차별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좋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븐 타입의 특유의 그 비닐 같은 그 견고한 느낌이 살에 달라붙었을 때 느낌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느낌이 좀 제품에서 느껴지지만 그게 가장 아마 호불호가 되지 않을까,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이 착용하는 이 소재의 감이 얇고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우분 자체의 비늘에 약간의 거칠은 느낌 자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쿨닷이란 이름처럼 가장 큰 특징은 운동을 하는 내내, 생각보다 내 몸의 열기와 땀 자체를 쉽게 밖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원단 자체의 굉장히 얇은 느낌의 이 소재의 그 착화감이 가장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 다른 브랜드의 의류들과 아디다스 나이키에 비해서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착화감 자체를 따져본다고 하면 나이키의 드라이핏 어드밴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니트처럼 짜는 거로. 근데 단점이라 생각하면 나이키 어드밴스 드라이핏 같은 경우는 아마 그더 무거울 거라 생각하면 니트처럼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디다스의 뭐지 콘디보 프로라든지 프로 라인들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직조 타입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우븐 타입의 쿨닷의 가장 큰 장점은 옷 자체가 원단이 땀을 그렇게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통에 우리가 아이키 아디다스에서 느꼈던 착용감 아디다스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땀을 머금어서 옷이 무거워지는 느낌의 그런 느낌을 굉장히 줄여줘요. 그래서 그런 느낌 자체가 다른 아이키 아디다스에 비교했을 때두 브랜드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능성에서는 그렇고 핏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서 그런 부분이고 옷 자체의 소재는 폴리에스테르를 그대로 썼고 우븐 타입의 보통의 짱짱한 바람막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굉장히 얇고 부드럽게 가공해서 그 부분이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원한 느낌을 주듯이 똑같이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활동성에 대해서는 어깨 이쪽 부분에 이 부분에는 스판덱스가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의와 하의 스판덱스의 소재가 쓰인 거는 이 활동성이 높은 양 옆구리야 부분이고, 상의 같은 경우는 바지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이 판넬이 있어서 이 판넬 부분이 밑에 또 뭐냐 엉덩이부터 하단부부터 해서 허벅지까지에 분리돼 있어서 여기 위에가 이렇게 움직일 때이 허리 쪽에 뼈가 해서 엉덩이 부분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장점이더라고요. 쇼츠 같은 건데 상의 같은 경우는 이 옆구리만 있어서 이목 쪽의 부분이 저는 좀그 뭐냐 우분 특유의 좀 딱딱한 느낌 때문에 그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품이고 사실 가격대에 비교해봐서 이런 좀 제품이 새로운 경험이라 저는 한 번쯤 사서 충분히 입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장 기분 좋았던 장점은 계속 좀 시원한 느낌이 계속 들고 가볍다는 느낌 두 가지 때문에 그렇고 이제 디자인적인 느낌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축구를 하면서 사실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뭐 많이 운동복을 사 보고 즐겨 입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도 운동복하고 사실은 축구화도 그렇긴 하지만 축구화는 거의 바꾸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자기가 잘 맞는 게 있다고 하면 뭐 의류도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의류가 아스레타가 주는 느낌의 의류가 제가 느끼는 거는 축구적인 그런 뭐랄까 아이덴티나 제품이 주는 느낌의 룩이 훨씬 나이키 아디다스보다는 축구 쪽에 좀더 전문화되어 있고 약간 뭔가의 그 아스레타가 주는 브랜드만의 그 축구에 관련된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금 상의랑 하의 자체 느낌도 일반적인 트레이닝이긴 하지만 풋살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스트릿 축구에 저는 좀 그런 감성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룩으로 보여지고 또 한국적인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하단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나 판넬에 쓰이는 상의와 이목 부분에 이 분리된 것들 그리고 이 쇼츠 같은 경우도 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요 끝에가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활동성이 높은 앞뒤로 움직일 때이 허벅지나 이런 것들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돼 있는 부분들이 뭔가 좀 축구 쪽에 좀더 전문화돼 있고 축구적인 느낌을 주는 의류라는 느낌이 들어서 디자인적인 면에서의 그런 뭔가 즐기는 요소는 훨씬 나이키 아디다스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뭐 푸마까지 사실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래서 뭔가 환기시키는 느낌의 내가 입어보지 못했던 브랜드의 옷을 입어보는 느낌의 차원에서의 이 쿨닷의 제품의 그 컨셉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블랙으로 세트로 사 입었을 때의 그 간결하게 이쁜 느낌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입어보고 느꼈던 그 쿨닷 이 뭐지? 프랙티스 저지라고 그러나요? 상하 세트 트레이닝용 같은 제품의 느낌은 가격 자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내가 이전까지 좀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사실 우븐 타입의 이런 소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나서라도 계속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랑 옷 자체가 가벼워서 그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이 더운 여름에 계속 땀 흘리는 환경에서는 좀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은가. 근데 막상 원단 자체의 착용감,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닿는 느낌 자체는 완벽하게 아디다스는 나이키보다 훨씬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리뷰했던 제품은 아슬레타의 네, 그 쿨닷 네, 트레이닝 저지였고요. 저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